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긍휼의 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여튼 성경 본문이 많고, 영미 자매가 아주 수고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본문 먼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영미 자매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키고. 영미 자매 마이크 키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요. 아까는 10장 10절 제가 다 잘못 적었대. 어쨌든 읽겠습니다. 보여도 이해하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신궁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핏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아니 네, 아멘. 네 강의 이름이 여기 좀 나오고 있죠? 동산에 흘렀던 네 강. 비손, 기혼, 기떼겔, 유브라데. 이 동산에 흘렀던 네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 1,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야, 이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산은 이 강이 흐르는 동산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네 가지 강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아, 저기, 모세가 썼다고 보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본다면, 이 기간이 1600년의 기간입니다. 이 1600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썼고 한 사람은 히랍어로 썼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긍휼의 강이 막힘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긍휼의 강이 흐르면 거기가 교회고, 은혜와 긍휼의 강이 막히면 교회가 아니고 사람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강이 흐르는 이 세계,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특집을 통해서 제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제게도 흘러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8절을 영미 장벽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하지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전은 역사라 보기는 그렇고 계시죠, 계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제 역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게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99세 때 이름을 바꾸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브람 내 뜻은 고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아부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라함은, 여기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그건,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그 의미, 이거를 설명하고,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는 아버지라 그랬죠? 라함은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의 아버지. 예,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 겨뤘다. 엘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은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 담아두신 거고, 이름 자체는 이겼다 졌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의미만.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긍휼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요, 레헴이라고 하는 자궁, 태,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레헴에서 라함이 왔어요. 자, 라함과 레헴이 다써 있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예, 우리 형제자매가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앞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어쩌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교회 생활 안에서,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이 태라는 말은 레헴이고 긍휼이란 말은 라함입니다. 자기 레헴에서 난 아들을 라함이 여기지 않겠냐? 어? 이런 말이죠.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손바닥을 보면 내 이름이 기억나도록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긍휼의 시편이 구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86편과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86편은 긍휼의 탄원시이고, 시편 103편은 긍휼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은 찬양시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네. 들어갑니다. 애미자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 네. 23절을 포함한 19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오빠, 이거, 네, 예레미야, 여기, 화면 켜주세요. 저못 피웠어요. 오호. 화면에 네. 오빠 공유하겠다. 화면으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폈어요? 켜놨잖아. 19. 글씨가 작아서 보이겠나 모르겠네. 보입니다. 오빠. 뭐 19절부터 오케이. 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지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거기까지만. 네. 예레미야는 그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약 50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지어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토베켜 죽임을 당했대요. 예레미야도 어린 시절부터 부름받아서 평생을 예언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자기들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로 살았던 것이죠. 자, 이제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지금 본문에 써 있는데요. 제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긍휼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인내가 헤세드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 이름을, 아이 셋 이름을 이스라엘과 두 번째는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자식 이름 이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죠. 얘 이름이 왜 이러냐 물으면 호세아 2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 루하마인 우리 아이가 루하마로 불리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고 로 암미로 부르는 우리 아이처럼 우리 아이 이름이 암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함을 입은 자,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는 불행한 결혼함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2장에 보면요. 우리가 들어도 좀 희한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16절부터 영미자매가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묵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맨 여기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네게 장가들고, 그리고 내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어서 네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장가 들려고 하시는데 바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 들겠다고 하시는데 바알에게 시집을 가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미돼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스펠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봤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1장부터 이 긍휼의 노래를 세 사람이 부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로 시작하는 복음서. 자, 마리아의 찬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을 캐톨릭 교회 다니신,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매그니피카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텐데, 자, 요거를 마리아의 찬가를 전체를 영미자매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소서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더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자기 언니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에 가서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기에 대한 얘기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운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네, 자기를 덮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리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노래가 있어요. 사가랴의 노래. 이거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자, 67절부터 읽어갑니다. 임자매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네. 사가랴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한 그 맹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아들 예수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눈코 디미티스라고 이름절 있는 이 시므온의 찬송을 마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아멘.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건네 받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8일 된 아기를 통해서도 놀라운 계시를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예언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 시몬이 축복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예.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 많은 과정이 오게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광채고 형상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광채 형상이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저는 이제 영시 형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형님이 정말 이유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 안에서 여러 연단을 받으셨구나 하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잘못해서 과정을 거친 게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유 없는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과정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늘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고, 예,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긍휼이 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그 속에 제가 풍덩 빠져서, 제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서 정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는 영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처럼 또 살리는 영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긍휼의 서신 빌레몬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사도 바울의 서신. 네. 바울 서신 12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12번째 너는 서신. 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6개의 편지를 쓰는데,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네 번째 서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아주 짧은 한 장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게 흐르는지요. 아마 신약 성서에 가장 뛰어난 긍휼의 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어떤 죄수가 오냐? 노예 죄수가 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그 빌레몬이래요. 어? 빌레몬? 네, 골로새 교회 장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 형제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집이었고 집이 컸고 근데 이 집에 노예였던 거예요, 원의시모가. 근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대각 생각하기를 빌레몬의 어떤 부분에서 큰 실수를 오네시모가 했고 그 감당치 못할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아마 도망을 치면서 노잣돈을 챙겨서 도망을 쳐서 흘러흘러 와가지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복음이 자기에게도 축복이 된 것처럼, 이 노예인 오네시모에게도 복이 되게 했고,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았죠. 이 오네시모를 자기를 돕는 그 옛날에 마가 요한처럼, 자기를 돕는 젊은 일꾼으로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빌레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편에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바울의 그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보낸 편지가 이한 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바울의 편지에만 마가는 동사를 쓰잖아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바울은 명사를 씁니다. 스플랑크마라고 하는 명사를 써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7절에도 한번 나오고 네, 20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스플랑크마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은 거라.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아, 이래서 여기 지금 그 개역 성경이 지금 화면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새번역 같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1962년판 개역 성경인데 여기에는 놀라운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게딱 하나 기록된 거 있어요. 형제여가 아니고
오 형제여 다음에 느낌표입니다. 이래서 개역 성경, 관주 개역 성경, 오래된 판에 보면 관주 성경 전서라는 개역 성경이 있어요. 예. 이 성경이 그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맛을 살립니다. 맛을.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신구약성서 안에서 느낌표를 친 성경은 이 구절밖에 없을 거예요. 오 형제여 느낌표.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요게 블랑크만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쓰느냐? 노예를 변호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죄를 져서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면 사도 바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안에 자기가 얼마나 그 빌레몬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비록 노예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전날에는 무익한 형제였지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저기, 오네시모를 받지 말고,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그 집에 돌려보내면, 다시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한테 진 빚이 있을 텐데 그 빚을 내가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까지 물론 사랑의 빚이었겠죠. 회개하라고 말하고 한 적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예. 바울이 자기 마음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광경이 이 짧은 서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빌레몬서는. 예. 바울이 원한 대로 이 빌레몬이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 안 그랬으면 이 편지가 안 남았을 거예요. 이 편지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아멘 하고 그 이후로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 형제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예요.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역사에 그, 한 교회 안에, 머슴과 그 머슴 주인, 자, 그, 두 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양반하고 머슴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 선거가 벌어졌는데, 그 머슴 중에 한 분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고, 양반 중에 한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머슴 교인이 많았겠죠? 장로 교인, 저기, 양반 교인보다? 그래가지고, 머슴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장로에서 떨어진 이 양반 교인들이 따로, 교회를 개척한 게 서울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갈라지는 교회들이 생겨요. 네. 이것 때문에
출신이 양반과 출신이 머슴이기 때문에, 출신이 백정이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근데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빌레몬서처럼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서, 예, 금산에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양반 그분이 떨어졌고, 머슴이 장로가 피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진 양반 집사님이 잘 교인들을 격려해서, 예, 나중에 그 장로로 피택된 머슴이 예, 평양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도록 양반 이분이 후원을 한 아름다운 역사가 또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했던 이유와 제가 지금 25년째인데요, 교회 생활. 20년 동안 정말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20년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어떤 한분 안에 긍휼이 흘러서 우리 안에 다 긍휼로 적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 이제 어떤 사람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어서, 긍휼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 내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형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가 사는 게 아니고, 형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2분 지났군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